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올로지샵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요런 진주 초커 요것도 사봤어요. 진주가 비싼 것도 있지만 담수 진주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하나 사세요. 그러면 올로지샵 살구 코랄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하이요. 급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굿세라 이걸로 제가 기초를 머리 말린다고 다 해놨는데 살짝 마무리 코팅을 좀 해줄게요. 우리 교수님 닮았어요. 네, 이모, 고모, 숙모 전문 교수님, 선생님 전문입니다. 제가 그쪽 나이로 점점 실제로 연령대가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중3 때 말씀드렸죠? 슈퍼에서 몇 학년이야? 이래가지고 좀 더 발라야겠어. 3학년이야? 이랬더니 아유 한창 좋을 때네 대학교 3학년? 제가 그랬거든요. 33살 되고 하니까 원래 제 그 별명대로의 나이대를 찾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이 드는 게 전 좀 좋아요. 로드샵을 할 때는 에크먼 노모어 선스크림 반당반당 요 반당반당을 양을 좀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서 사실 톤업 제형이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되게 물 같은 크림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착시키면서 발라주는 게 필요해요. 많은 양이 있는 부분에 밀착 밀착 건조하지는 않나요? 네! 저는 이거 쓰고 얼굴 땡긴다는 느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턱 같은 데는 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약간 탄력 있게 이렇게 눌러주고 사실 이거를 턱은 눌러주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 내 피부에 많이 끼는 데는 저렇게 힘 있게 해주면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여러분들 바르실 때 문제가 덜 생깁니다. 코도 지금 보니까 피지에 뭔가 도글도글 하려고 해가지고 좀 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요 바로 파데로 갈 건데요. 오늘 파데는 클리오의 킬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 요거 잠깐 그냥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클러클리오 온에어 채널에서 털어요 했거든요. 홈페이지 보면서 제품들 터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금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썼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미팅 가는 날이니까 얼굴 조금 최대한 덜 지저분했으면 해가지고 얇게만 깔아줄게요. 어차피 마스크 쓸 거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할 필요는 없고 커버력보다는 밀착돼서 잘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급할 때는 뭐가 메이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미샤 퍼프를 해야겠어. 바로 이쪽 볼 앞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매트가 경계가 금방 지니까 끝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펴준 다음에 퍼프로 경계를 얼른 얼른. 근데 매트에다가 이렇게 퍼프 갖다 대면은 수분기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안 그래도 매트한데 더 경계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봐가면서 잘 적당히. 투르님 새치는 안 뽑으시나요? 어우 저 지금 산후탈모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뽑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많이 있죠? 산후탈모는 한약으로 해결이 안 되나? 이거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고 임신기간 내내 머리가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그랬다가 뒤늦게 이제 한꺼번에 다 빠지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다시 다 안 돼요. 요 정도 느낌. 디테일은 아직 안 됐어요. 피부가 건조하고 복합성인데 매트가 낫나요? 글로우가 낫나요?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건 글로우예요. 이제 표현력 때문에 나는 글로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매트로 가는 건데 아무튼 쉬운 건 글로우. 붓자국은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매트하면서 붓자국이 나면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굳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면 붓자국 모양 그대로 하루 종일 가요. 얼마나 지속력이 좋은지 알 수 있죠. 눈두덩 끝에만 살짝살짝. 이제 컨실러 셀먼 베이지.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좀 자국이 나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괜찮거든요. 제가 여기 선이 딱 있잖아요. 웨딩 메이크업 받을 때 저 에브니 주노에서 받았거든요. 길경아 부원장님 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경계지게 발라줘야 멀리서 봤을 때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아 은근히 다크 밑에 너무 파슬을 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촉촉한 거예요.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경계가 있는 쪽 이렇게 밀착을 잘 시켜주면서 주름 사이사이에는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집어넣어줘요. 짠! 이렇게. 난 정말 다크를 가리고 안 가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갈색 다크도 셀먼 베이지 괜찮나요? 아 그러게요. 그건 얼굴에 올려봐야 알 것 같아요. 갈색 다크더라도 주변 피부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가지고. 그리고 아이 프라이머는 어반디케이 쓸게요. 가격대가 로드샵이 아니긴 하지만 이만한 게 없다. 이만큼 묻혀가지고 속눈썹 라인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토코토코. 그리고 손에 묻은 게 없더라도 언더 밑에 살짝 지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쓸데없이 묻은 컨실러나 그런 것도 정리가 되고 이 언더 밑에도 눈 안 번지게 해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약간 살구 코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 건데 사실 이 팔레트가 약
약간 살구는 살구인데 슬쩍 오렌지 오렌지 하려고 약간 해요. 애프리콤미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이걸로 베이스를 좀 깔아볼게요. 아, 흰머리 속상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흰머리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그걸 왜 속상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이 들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DNA예요. 얼굴에 점 있는 것처럼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상해 해주셔서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한 제 잘못인데 제가 이제 가위로 좀 쫑쫑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도 흰머리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봐요 이러는데 나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그러면 꼭 듣는 말 있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해도 그게 알게 모르게 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난 아니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은 거라고 이렇게 기정사실도 도장 쾅쾅 해버리니까 아 그런가요? 이러고 말긴 하는데 속으로 아닌데? 나 스트레스 안 받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암튼 그러합니다. 어! 이쁜데요 이거? 저는 색조를 너무 빡 올리면은 좀 데일리한 느낌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오늘 은은하게 해보겠습니다. 생방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잔잔해서 신기해요. 또 생방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사람인데 맨날 약간 미친 것처럼 아 이럴 순 없잖아요. 여기 좀 자글자글 펄이 들어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로 좀 더 깔아줄게요. 브러쉬 특집 해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브러쉬 뭐 이거저거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쓰는 브러쉬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에크멀 브러쉬들이 많이 출동을 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언더는 아직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바로 아이 디어달리아 좋더라고요. 섀도우 딱 좋아요. 하, 이게 요즘 트렌드가 이런 투명 맑음 이걸로 와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거 이제 7년째 이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색조가 되게 잘 안 어울리고 그랬는데 한때 빡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커버 메이크업 이런 것도 엄청 유행을 하고 또 라떼마리아 얘기로 돌아가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은 메이크업이 너무 거기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의 부족함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하던 시절이 있었다. 뷰러랑 속눈썹 펌이랑 뭐가 더 자극이 덜할까요? 요즘 또 속눈썹 펌이 엄청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솔깃하긴 한데 저는 성격이 참 가기 귀찮아.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 카카오 립스 이거 진짜 안 번져요. 이래놓고 브이로그에서 번져있는 제 눈을 발견하신다면 그린 눈. 얘가 완전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바를 때 약간 떡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안 번져요. 그래서 발라놓고 속눈썹 빗으로 빗어주면 돼요. 그리고 막 끝에도 뭐 막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나와요. 아주 좋아.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호인데 1호든 뭐 2호든 상관없어요. 요런 게 이 진한 애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되게 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 필요 없을 거야 하면서도 요렇게 조그만 데다가 블렌딩을 해주려면 요 팔레트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한 다음에 아이라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웨이크메이크 펄 있으면 샀을 텐데 아쉽.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펄 섀도우는 또 단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만약에 펄이 들어가고 했으면은 또 뭔가 무드가 달라졌을 것 같은. 남는 걸로 이 언더 뒤쪽에 살짝살짝 해줄게요. 이게 또 생각보다 진할 수도 있는데 언더 밑에 이렇게 해주면은 살짝 또렷한 느낌?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맑은 느낌이고 싶다 하면은 언더에 더 라이트한 색감으로 채워주면 되는데 저는 이미 왼쪽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쪽도 그냥 맞춰준다. 솔직히 내 의도보다 색깔이 너무 진하긴 했다. 여러분들도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생각한 사람들 있죠? 머리서 보면은 약간의 또렷함만 주고 이 정도로 된 거. 이제 아이라이너 위에 여기가 어쨌든 찍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굴리듯이 묻혀가지고 이 위에 살짝살짝 지나가주면은 좀 더 정돈. 자 됐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펄을 좀 올려줄 거예요. 펄은 발색을 해도 이 오렌지 느낌이 그렇게 세게 안 날 것 같거든요. 오렌지 느낌 별로 없죠? 얘 올려야겠다. 손으로 펄땡이들을 살짝살짝. 에스쁘아가 이렇게 굳어있는 펄을 잘해요.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살짝 큰 펄? 요게 에스쁘아 맛집이에요. 콕콕콕콕콕콕. 살짝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위에가 너무 라이트한데 뒤에가 너무 짙은 색깔이 들어가서 번져 보이나 보다. 그러면 수술을 좀 해줘야지. 차라리 이럴 때는 여기를 삭제를 해주는 게 낫겠어요. 삭제? 단어를 좀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메이크업 하는데 삭제가 무슨 일이야. 깨끗하니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너무 시커맸나 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두운 거 말고 그냥 이걸로 살짝 지나가만 줄게요. 많이도 말고 이렇게 쬐끔만 해줄게요. 아주 슬쩍만. 멀리서 보면은 피가
안 난다. 훨씬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저는 홀리카 막둥이. 뷰러 마스카라 하고도 축 처진다. 마스카라 입자가 좀 고와야 안 처져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마스카라를 또 너무 빗으면서 해도 좋은 제품인데도 처질 수 있더라고요. 누르면서 갖다 대주기. 아직은 여기 섬유질을 연장을 안 하고 올려만 쳤을 때 요 정도 느낌. 잘 올라가. 아주 좋아. 요즘은 한국이 마스카라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올라가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눈두덩이 살짝 묻었어. 안 돼. 됐다. 안 돼. 아! 괜찮아. 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하고 언더를 하기 전에 눈썹을 먼저 좀 해줄게요. FMGT 브로우를 가지고요. 이제 이게 멀리서 한번 모양 잡는 거를 보세요. 여기 밑에 중간 뒤쪽을 먼저 채워요. 털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려올 때 살짝 각도를 내려줍니다. 그 맨살 부분에 과감하게 이렇게 해줘야 딱 라인이 잡혀요. 그러고 나서 이 D쉐입을 되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빗금치기로 갈 거예요. 빗금으로 쏙쏙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모양이 슬슬 잡혀요. 그리고 뒤에는 경사를 완만하게 일자로 쭉쭉 길게. 그리고 중간 부분에 빈대를 그제서야. 그러면 전 앞쪽에 터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앞에도 그린 것처럼. 여기가 없으면 또 밋밋해 보이거든요. 한 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니까 한 줄. 이 정도 한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비벼줍니다. 코 간지러.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이 살짝 들어가면서 내 살같이 보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 빨개지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나중에 가라앉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눈썹이 딱 잡힌 것처럼 되면서 콧대가 갑자기 빡 서버리죠. 완전 대칭은 아니에요. 뭐 여기가 살짝 내려갔다든지 막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흐린 눈 해갖고 됐으면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언더에다가 살짝만 더 해줄게요.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뒤쪽에다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쪽에 살짝 또렷함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오늘은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앞쪽에 두 개 색상은 여기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턱 라인에 위로 올라오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정돈만 해주자. 티나지 말자. 턱선이 없는 이런 무턱 스타일들은 이렇게 선만 따라서 그어줘도 충분합니다. 아 이거 좀 딴 포인트인데 되게 갑상선 검사해보라는 얘기를 정말 가끔 듣거든요. 근데 되게 여러분 웃픈 건요, 저 임신하면서 갑상선 검사 다 했거든요.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갑상선이 아니라 무턱이라서 턱살이에요. 아 갑상선에 아무 이상 없어요. 검사 다 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 이게 블룩블룩한 게 이제 갑상선 아니냐. 근데 살이에요. 이렇게 이 얼굴형 이런 사람들이 안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개웃기다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콧대를 세워볼 건데요. 가운데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콧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기 코가 싹 살아나요. 그리고 코 옆에도 살짝. 이런 느낌으로만 해준다. 블러셔는요. 페리페라의 요거트 얌얌해. 요거트 설사 조심해. 툭툭 묻혀가지고. 여기에 요거트 얌얌해를 빵실빵실하게 채워주면요 모공이 그냥 가려져요. 모공 프라이머 필요 없어. 아주 좋아요. 와. 그리고 이런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섀도우에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블러셔 해주면 끝나. 가까이에서 봐도 모공이. 또 하이라이팅은 멀리서 보여드려야 코가 반짝반짝한 게 보이거든요. 저는 하이라이팅을 여기 볼에다 안 해요. 여기다 하면은 잘 뭉치더라고요. 안 하고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볼들 쉬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물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묻어요. 코에다가. 와 이거 또 과하면 망치는데? 그렇지. 살짝 해보고. 요즘 욕심내지 마 참. 눈 밑에 사실 이거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조금씩. 아, 뭐 하는 거야? 싶은 느낌. 한 거야, 만 거야. 딱 좋아. 여기서 멈춰야 돼요. 뭔지 알죠? 아,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립을 망치면 안 되거든요? 아, 떨려. 아! 아, 뭐야. 눈썹 가위가 세워져 있었어. 완전 뾰족한데 찔렸어. 웨이크메이크 비타민 수분톡 틴트 립밤. 헬시 코랄. 요거는 홀리카의 워터 바이브 틴트. 퍼들. 아, 근데 이 무드를 너무 해치지 않으려면은 막 진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헬시 코랄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야, 요런 느낌이에요. 망하면 안 된다. 지금 완전 초라이트인데. 라이트가 립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올라온다. 자, 여기다가 요 홀리카 워터 바이브 여기 좀 더 색깔이 왕창 진하거든요? 심호흡하세요.
정말 정말 안쪽. 괜찮죠? 괜찮죠? 됐어 됐어. 오케이. 지금 머리가 막 펄펄 날린단 말이에요. 아베다의 데미지 데미지 스플릿 앤드 리페어. 요거는 스트레스 픽스 5일이거든요. 안나 이거밖에 없어요. 오일을 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떡지기 때문에 비벼서 숟가락 사이사이 해가지고 이게 몇 시간은 갑니다. 아 좋아. 아, 깔끔해졌어. 촉촉하니. 이렇게 해서 오늘 울루드샵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약간 살구 코랄, 오렌지와 핑크의 섞인 그런 느낌.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